자, 드디어 밤율피 묵. 밤묵. 아, 완성했습니다. 요즘에 밤에요. 밤묵이 건강에 좋다고 해요. 특히 율피가 상당히 건강에 좋다고 우리 고객들 많이 찾으시는데요. 유기농 율피로 만든 밤묵입니다. 자, 하나하나 제가 하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끌로원입니다. 오늘은 밤묵을 만드는데요. 저희가 유기농 밤농사 지다 보니까요, 깜밤 까면 율피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게 유기농 율피인데요,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말리지 않고 밤묵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밤묵을 만드는데요. 밤 전문이면 밤묵도 제가 한번 해볼 것 같아서요. 근데 주먹으로 이렇게 한번, 두 번, 한세번 정도, 너무 많이 넣으면 또 이게 덜 갈리더라고요. 한세번 정도 넣었어요. 자, 이것은 도깨비 방맹이라고. 도깨비처럼 방맹이처럼 생겨갖고 이렇게 돼 있는 건데 한번 갈아 볼게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갈았는데요. 노란하게는 안 갈아져도 어느 정도는 이 정도로 갈려졌는데요. 일단 실험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처음 하는 거라 뭐좀 늦다고 뭐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구경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넣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물은 거의 3분의 2 정도는 받았고요. 물 이렇게 유피 넣었을 때 물이 잠기는 게 좋아요. 갈아졌는데요. 누구나 넣고도 한번 갈아도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다 놓고 한번 갈아볼게요. 아, 저 같은 경우는요, 그 옛날 어릴 적에 초등학교 다닐 때 어머님이 그 도토리 목을 많이 하셨어요. 그 어깨 너머로는 봤는데, 아, 제가 여기 주선에서는 처음 하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여기다 해서 이렇게 해서.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녹말을 뺀다고 할까요? 네, 녹말을 빼는 건데요. 특히 요즘에는 그 UEP가 건강에 상당히 좋다고 해요. 장에도 좋고 뭐 상당히 좋다고 하니까요. 또 소화에도 좋고 또 뭐 많이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UEP로 이게 잘만 되면요,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해는 이렇게 넣고요. 이렇게 여기다 넣고, 물을 넣고, 한 옛날에 세 번까지 했는데요. 세 번까지. 요즘에 그 무기 건강식이라고, 와, 올해 같은 경우는 그 도토리 묵고 이렇게 그 바람이 불어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또 도토리 묵은 가져가서 또 해주는 데도 있어요. 네, 녹말을 다 만들어서 주는 데도 있고. 근데 밤 같은 경우는 저희 집은 만약에 유피가 맨날 나오니까요, 유피를 해서 연중 모을 수도 있죠. 만들어서. 오, 그래도 그래서 율피가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요. 율피가 무기 되면, 예, 상당히, 예, 저 같은 경우는 육중에 제 건강에 좋은 무기 되지 않을까. 보여줘요. 이렇게 더 치대고요. 물이 좀 잘 부어 안 나니까. 그냥 해도 되는데. 아니요. 아니 그럼 내가 부을게. 놔둬 그냥. 이렇게 치대고 하라고 하네. 오! 아닌가? 장갑 바꾸라는 줄 알았네. 물 좀 넣어야 돼요. 그럼 물 한번 부어주세요. 다 부어줘요 그냥. 됐습니다. 혼자 하려니까요. 뭐든지, 혼자 하려면 힘든 건데요. 세 번 했는데요. 또 뭐 이거 뭐야 가는데도 힘들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목이 더 나올 수 있게. 자, 이렇게 물을 넣어서요, 한 3시간, 4시간 되면 이렇게 밑이 녹말은 가라앉고 물은 뜹니다. 물을 살살 따라 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물만 따라 버린다 해도 녹말도 살살 나가네요. 다시 물을 받아갖고 물을 넣어서 다시 한번 해야겠어요. 자, 이제 그 유피묵 어떻게 보면 밤묵인데요. 예. 밤묵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이 이만큼 나와서 계속 젓고 있어요. 자, 소금 좀 넣어보겠습니다. 요즘 더 돼지야 되나? 좀 더 돼지야 돼? 좀 더 돼지야 돼. 소금 좀 넣었어. 이 정도만 좀. 이 정도만 넣었어. 자, 맛있는 무기 오 거의 되고 있어요. 안 넣어도 된다며. 알아. 요즘에 그 밤이 최고 맛있고요. 신선할 때입니다. 제가 신선하고 그 밤묵이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밤묵인데 유피 밤묵.
밥무게인데 맛있어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건강에 좋은 그 율피 밥무게. 전기요금 50원 받았어? 응? 50원. 전기요금 50원? 왜? 10월. 이상하다. 이거 뭐 이상하다. 자, 거의 이제 마무리 됐습니다. 이렇게. 아, 보글보글 끓고요. 이렇게 봤을 때는 아, 좀 대작해요. 자, 다 됐습니다. 밤유피도 저는 생각보다는 그 무기 많이 나오는 것 같네요. 이거 잘 안 긁어지네. 그리고 자, 일단은 밤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웬 파냐고요? 아, 무기를 먹을 때는요, 에, 파가 들어가야 돼, 파. 파도 묵간장을 만들어야지. 묵간장을 만들어야 된대요. 묵간장 만들려고 파 써야겠어요, 쪽파. 어, 파 냄새가 좋다. 네. 오늘은 그 밤유피? 밤유피 들어갔으니까 넣어야 돼요. 밤유피 밤묵을. 이게 아, 밤으로만 하는 것보다 율피로 해서 율피하고 같이 붙은 거를 했기 때문에 더 좋을 것 같아 사람한테. 그렇죠. 율피 요즘에, 성분이 참 좋잖아. 요즘에 율피가 그 건강에 네, 좋아서 모척이나 좋다고 하세요. 네.
또 속도 편하고 우유장에도 좋다고 하고 무척 좋습니다. 근데 파는 어때요? 파는? 파도 좋죠. 이거는 뭐 화학비료 안 쓰고 뭐 요즘 안 해갖고 한 거라 그렇지. 저희는 농촌에 있다 보니까요. 또 특히 그 저 같은 경우는 모든 농산물이 친환경이다 보니까 밭에다가 파 여러 가지 심어서 직접 먹고 있어요. 모실게요. 안심을 자, 마늘도 넣고요. 네, 아이고 마늘. 아, 마늘 냄새 좋다. 마늘도 넣고요. 맛있는 건 다 넣어요. 아이고, 아이 깜짝아. 무슨 간장이에요? 홍게 간장이요. 홍게 간장이요? 네. 와, 무하고 홍게가 만나면 맛이 어떨까? 섞어서 싸야 진간장하고 한꺼번에 한 간장을 쓰게요. 아, 맛있겠어요. 묵은 제가 전문이고 그 양념장은 기름을 하나 끊어봐야 되겠다. 기름이요? 응. 아, 고춧가루. 네. 와, 고춧가루 색이 이쁘네요. 그다음에 이거 뭐예요? 이거는 깨소금이에요. 와, 깨소금. 깨소금 듬뿍. 참깨도 직접 농사진 겁니다. 네. 와, 깨소금. 아우, 아, 깨소금 냄새가 아주 엄청 고소하죠? 네, 엄청 고소하네요. 그럴 거예요. 아주 좋아요. 이렇게 해서 다른 거 별 들어가는 게 없어요. 기름 넣어야죠. 기름 당연히 넣어야죠. 기름은 이 무슨 기름 무슨 기름이에요 이건요? 이거는 호박씨하고 네. 호박씨에다 들기름 들기하고 같이 섞어서 싼 거예요. 요즘에 호박씨가 건강에 무척 좋다고던데요? 네. 와, 호박씨 기름. 기름도 듬뿍. 우와. 저희가 호박 전문인데요. 호박 밤 전문인데요. 호박을 엄청 많이 수확해서 판매하고 있어요. 네. 판매하는데요. 그 이제 저기 작업할 때 그 호박씨를 다 깨끗하게 말려서 방앗간에서 짜왔습니다. 호박씨 기름. 맛있어. 네. 자, 무슨 건데요? 딱 뒤집어. 엎었습니다. 뒤집어 엎어. 네. 쓸어요. 네. 오, 쫀득쫀득하게 아주 찰랑찰랑. 찰랑찰랑. 오, 너무 잘 썼어. 오, 제 솜씨입니다. 아주 잘 썼어요. 아, 네. 제가 이번에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와, 진짜. 그, 뭐처럼, 그 아주 어떻게 쫀득쫀득한 것도 같고. 하나 맛을 볼까? 아, 아니, 이제 찍어서 먹어야죠. 아니, 하나 맛을 봐야지. 오. 하나. 이거 봐, 이렇게 탱글탱글. 그러니까요. 어때요? 맛있어요? 아주 맛나는데? 야, 진짜 맛있다. 야, 집에서 해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유리피가 항시 나와서, 예, 네, 유리피가 나와서, 딸마다 해 먹어도 됩니다. 너무 좋다. 이것은 제 아이디어예요. 유리피로 한 것은, 제가 그 율피를 항시 건강에 좋다 해서 고객분들이 율피 드시고 건강해신 분들 많대요. 이게 완전 있잖아 밥묵인데 이게 그냥 오리지널 밥묵이 아니라 그냥 밤 율피묵이에요. 밤 율피묵. 율피 맛도 나요. 율피 맛도 나고 와. 밤 맛도 나고. 오, 지금 색깔이 반들반들하고 진짜 좋네요. 이게 저희는 율피만 넣고요. 그 소금만 조금 넣고 저건 안 넣었어요. 여기다가 기름 안 넣었어요. 네, 여기다가 아, 여기다 이제 뿌릴 거예요? 네. 여기다가 이렇게 와. 잠깐만. 자기 잠깐만. 아주 맛있어요. 이게 아주 맛있어 갖고 진짜 진짜 다이어트식으로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맛있네요. 이렇게 밤 밥먹만 자, 진짜 진짜 그 맛있는 그 밥먹이 나왔습니다.
완성했어요. 야, 저희는 그 유유피가 많은데요. 요즘에 유유피가 무척이나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유피 먹으러 한번 드셔보세요. 맛이 얼마나 좋은지. 어때요? 되게 맛있어요. 아,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번도 못 느껴본 맛. 탱글탱글. 그래, 이 목이 어떻게 이게 탱글탱글해요? 어, 이거 진짜 맛있다. 유기농 밤이 들어서 그런가? 아주 맛있어요. 나 질척질근해서 싫어했는데,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요. 율피가 진짜 순수 밤만 갖고 쓰는 것보다 더 맛있는. 그러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밤 작업하려면요, 율피가 자동으로 나오거든요. 진짜 맛있어. 율피도 지금 판매를 하는데, 이제 밤 묵 쓰는 율피도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겠네요. 어, 맛있다. 와. 자, 이렇게 그 제가 도전적으로 유피로 밥묵을 만들었는데요. 와, 정말 맛있는 밥묵입니다. 여러분도 유피 집에 있으시면 정말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정말 쉽고 맛은 최고로 좋아요. 저는 묵을 먹어봤어도 이렇게 맛있다. 맛있는 묵은 처음입니다. 자, 이상 우끌농원 TV였습니다. 맛있어요.